국민의힘 목 국회의장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. 국민의힘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뒤 추첨을 통해 정우택, 홍문표, 서병수, 김영선 후보 순으로 기호가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후보자들은 오는 25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력과 비전을 내세워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번 선거는 현 정진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치러지는 것으로 여당 목 국회의장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2024년 5월까지입니다. 통상 국회의장은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추대하지만 이번에는 다수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선으로 치러집니다. 이상 오늘의 대장 이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